왠지 훈장님 회초리에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업하던 한자 공부는 잊어라. 놀이하듯 공부하는 한자 공부법 대공개. 현장 속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한자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이곳. 벌써부터 선생님들의 교육 열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교육과 놀이를 통합한 에듀테인먼트 교육 방식을 도입. 어린이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자 공부를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춤추고 노래하는 학구열에 불탄 선생님들이 모였다. 한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흥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신명과 흥이 나는 노래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자를 배울 수 있다니 즐겁다 즐거워. 요새 한문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래나 율동으로 배워두면 아이들이 커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가면을 쓰면 준비 끝. 노래의 율동은 빠질 수 없는 진리. 이렇게 노래와 율동을 결합해 가르치면 기억하기 쉽고 수업도 지루하지 않고. 우선 한자 자체가 좀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 요즘에 학습지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율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쉽고 쉽게 다가설 수 있게 아이한테 알려주는 수업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한자 놀이를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하니 열정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자 선생님들은 한 달 네 번에 걸쳐 아이의 집으로 직접 방문. 춤과 노래가 있으니 아이들 지루할 틈이 없고, 또 모르는 사이 한자 실력이 쑥 향상돼 엄마도 선생님도 스마일이다. 한자는 굉장히 우리가 인식하기에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게 한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재미있는 노래와 춤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자가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위로 오리고 붙이고 접고 손을 이용한 오감을 자극. 집중력은 물론 한자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준다. 이런 한자 카드와 부사 카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자 게임 만들기, 거기다가 한자 노래가 들어있는 CD까지. 노래와 율동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더욱 즐거운 한자. 아이의 한자 마스터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방법의 최고란다.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집에서도. 국영수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한자를 컴퓨터로 집에서 쉽게 공부하며 외워보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한자 전문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이 있었다. 한자의 기원부터 역사와 흐름까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우리 엄마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업이 된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한자 쓰기 못해도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개월에 천자를 읽게 하는 것은 율동하고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동안 노래와 율동을 이렇게 배우면서 지금은 속도 시대입니다. 그리고 간결성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될 때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